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중생 여러분, 하늘을 좀 뜨겁게. 와, 다시 해보세요. 와. 예, 분위기가 사네요. 네네. 지금 이 주변에, 지금 그 장사를 하고 계시는 영광 상인 여러분, 그리고 이 주변을 지나고 있는 영광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주를 바꿔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호 6번으로 출마한 권영국입니다. 노동자 서민 후보 권영국, 영광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대로 환호가 터지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 상인 여러분, 좀 즐거우십니까? 예, 그러면 조금은 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조금은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경주의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이 장기간 독차지해온 경주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 수십 년간 경주가 한 정당만 밀어줘 왔습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만 밀어온 지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까?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대통령과 악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권력에 빌부터 눈도장을 찍어대는 것이 정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광 주민 여러분, 바로 제가 하려고 하는 정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저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경주의 정치도 사람과 경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공직의 자리를 자신의 추세를 위해서 내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지나치게 보수 정당으로 기울어진 경주의 정치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면 노동자 서민의 삶은 한치도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정치로 나서는 것은 바로 재벌이 독식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가진 자들을 더욱 탈증하는 보수일색의 정치행실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용광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제 가진 자들의 정치를 걷어내고 노동자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동안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생명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 학교, 특정 세력만이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권력이 국민에 의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노동자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운 사회,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용광 주민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소수재벌과 권력이 부유와 권력을 독식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민들을 존중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권력에 줄 서고 권력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에 맞장을 뜨는 정권이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려면 제대로 좀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맞습니다, 진짜. 예. 용광주민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경주가 왜 정체되어 있는지, 왜 후퇴되어 있는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곳에서 가까운 풍산금속 안강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구속된 해고 노동자이고 진정한 노동자인 것이요 서민의 친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경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깃발만 꽂으면 누구라도 국회의원이 된다는 이 부끄러운 정치현실을 확 바꾸기 위해서 이곳 경주에 출마
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자에 맞서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경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데 희호연판 권영국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대구에서 변화의 조짐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주를 돌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경주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경주도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뢰 급을 먹고 안 해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경주 시민들이, 그리고 이곳을 지어낸 용강 주민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의 정치가 권력 출석으로 경주를 폐허시키고 서민들을 죽이는 정치였다면 이제 저는 경주를 살리고 서민을 살리는 정치의 앞장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견이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힘을 모아준다면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이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제가 노동자 서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호 6번 권영국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천년 고도의 경주시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천년 고도의 경주가, 천년 고도의 경주시민이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이 되는 이 부끄럽고 이 몰상식한 우리의 현실을 용강 주민들과 함께 바꾸어 나갑시다, 여러분! 도둑놈이 출마해도, 사기꾼이 출마해도 새누리당이면 당선되는 이 비상식적인 우리의 현실을 용강 주민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바꾸어 나갑시다, 여러분! 이번 4.13, 4월 13일 투표로 확 바꾸어 나갑시다. 그래서 천년 고도의 경주 시민의 자긍심을, 자부심을 회복하고
발전하는 경주, 사람을 살리는 경주,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억의 6번 권영국 노동자 서민의 친구로서 이 잘못되고 뒤집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강연을 하는 사람은 우리 운동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주변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용광 주민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 제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자칫하면 제 목이 오늘 가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까지 해도 봐주시겠지요?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어 6번 권영국 용광 주민의 자랑으로 천년고도 경주를 고여있는 물을 확 뒤집어서 새롭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